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여행했었죠? 바로 프랑스였죠. 오늘 떠나볼 나라가 또 매우 궁금하다고요? 오늘 가볼 나라는 춥지만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바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아이슬란드로 떠나볼까요? 이건 아이슬란드의 국기예요. 아이슬란드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예요. 대부분 이렇게 눈이 오는 날씨이고, 보시는 것처럼 눈 쌓인 산이 참 멋있어요. 이건 폭포의 모습인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가 압도적이네요. 와, 저기 쌍무지개가 보이시나요? 정말 신비한 자연 광경이네요. 여긴 바다 위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노을진 하늘의 색감이 참 강렬하네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좋아하는 오로라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늘이 이렇냐고요? 네, 선생님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예술적이죠? 이렇게 다양한 색과 모양을 띠는 하늘을 여러분들도 꼭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눈 덮인 예쁜 마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마을을 표현해 볼 건데요. 우리 함께 잘 그려보도록 해요. 먼저 땅을 표시하고 가운데 다리와 다리 건너에 집들을 그려볼게요.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표시하고 다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멀리 있는 곳까지 좁아지게 표시해 줄 거예요. 벽돌로 그려볼게요. 땅에 눈이 쌓인 모습이고요.
멀리 있는 집까지 위치를 잡아줬어요. 여러분도 그럼 지금 해보세요. 다 했으면 이제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불기둥도 그려볼게요. 멀어질수록 작아지겠죠? 표현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번 그려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연하게 그린 선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많이 지워진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려주고요. 채색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눈이 쌓인 예쁜 마을을 표현해 보았어요. 눈은 원래 흰색이지만 꼭 흰색으로 칠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눈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눈을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